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 관심에 따라 말씀을 편식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 내 육신의 노력으로 그나마 기껏가진 말씀과 믿음을 평소하는 것처럼 입단속하지 못해 흘리고 다니는 크리스천. 율법과 교리로 성경풀이에 전념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그나마 사족이 덕지덕지 붙어도 민들레 홀씨같이 바람에 날리듯 가볍디 가벼운 설교를 붙잡으려 해봐야 바스라지거나 쉽게 잊혀지기 일쑤인 하나님의 말씀. 제각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교회를 운영한 목회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단지 그분과의 관계 회복, 교회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 아닌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헛된 것은 다 무너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업적과 실적, 성과의 목을 매며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은 다들 자기 만족이라고는 하지만 남에게 보여지는 것과 자랑에 더 신경을 써 무엇이든 쌓고 다듬고 시장에서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작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대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들의 눈에 보여지도록 만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배당의 크기와 모습부터 인테리어, 문화센터의 보금가는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보다는 목회자가 평생 배우고 공부한 강의 노트에 사족을 달아 만든 감성파리의 설교를 듣고 또 들으라고 강요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다고 다른 교회 다니는 지인들 앞에서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한 신자들까지. 그 모습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중에 그 무엇 하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 행하는 그 일은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목회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바로 위를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는 이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순서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즉 말주변이 좋고 좋은 글귀를 여기저기서 끌어모아 짜지기로 만든 설교의 내용을 어거지로 보여주려고 하는 안타까운 날개짓 말고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나 들을 때 그 목회자를 통해 이 말씀대로 그의 안에 누가 계신지가 보여지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식과 위선의 대답이 아니라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지게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계셔야 할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는 대부분이 단지 예수님의 벨보이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단지 목회와 교회 운영은 일이고 직업일 뿐입니다. 어떠한 사명감도 성김도 사랑과 희생도 엿볼 수 없이 단지 수족이 되어 하나님의 시다바리로 집사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고작 볼 수 있는 게 그들이 쌓은 성과와 업적의 결과와 흔적만 보이는 것입니다. 상패와 상장, 그리고 넘치는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무엇보다 우선 모든 크리스찬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의 시작이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해야 하고요. 생활 소음이나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귀에 스쳐 지나가며 들린 말씀이 아닌 내게 하신 말씀인 레마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흔히 이것을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지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가 대부분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말들,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배운 것을 전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불필요한 것이부터 들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전하는 자를 통해 그분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면 불신자라 하더라도 들을 때 그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그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성경의 가르침 없이 사람의 지혜와 만들어낸 교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고, 이는 이미 예견된 바 그렇지 않은 모든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간 다 무너질 헛된 바벨탑을 여태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단지 구하라만 보여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구해서 알고 충만하게 되어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스스로 알 수도 있지만 그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진정으로 안다면 세상이 무너지고도 남을 놀라운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지만 사람이 도무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분의 사랑,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늘 구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알게 해달라고 말이죠. 한순간에 내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해야 하는 권능과 마찬가지로 맨날 성경 들여다본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실수하는 것이 어떻게든 그분의 말씀을 파고들어 이해하려는 노력 가운데 알아낸 것, 낮디 낮은 사람의 지혜로 가늠한 것에 만족하고 전하려고 하니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기뻐합니다. 하지만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잘 모릅니다. 부모나 선생님에게 훈계를 들으면 그 안에 숨겨진 그들의 사랑 대신 대번의 기분부터 나쁘고 화가 납니다. 물론 무지한 부모나 선생은 그들의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방법부터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할까요? 수많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람의 단조로운 지혜를 가지고 말씀 자체의 뜻을 알고자 아무리 파고들어봐야 그 깊이가 한치라도 될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궁금하겠죠.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리고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성경의 말씀도 단지 사람의 지식과 정보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람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을 한들 어떠한 행함도 없다는 것은 그분이 주신 어떠한 말씀물로 계명도 내 마음에 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말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보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기 원할 때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에 따라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가르침을 내가 직접 받아야 하는 이유, 레마로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과정을 통해 받은 다른 사람의 것, 다른 목사의 것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장의 한계도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도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받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오직 말씀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은 자칫 사람이 지혜로 가르치는 지식에 머무르고 이것으로 인해 교만해지는 원인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말씀과 하라의 명령, 육신에 있는 사람이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분이 사랑을 알면, 그분의 마음에 녹아지면 이 일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레마로 다가와 내 안에 살아서 숨을 쉬게 됩니다. 뛰어다니게 됩니다. 아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과도한 표현이지만 미친 듯이 그분이 하신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 어떻게든 공짜로 주고 싶어집니다. 그분이 하신 것처럼 나도 손을 얹어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고 싶어집니다. 내가 손만 얹어도 성령께서 행하시니 내게 결코 주저함이 없다. 나는 담대하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손을 얹지 않고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 그 마음이 내게도 있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켜서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빛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지 내 위주로 살면서 말씀의 옷을 덧입어서 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목회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 그러지는 못하지만 옳고 옳은 말 중에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늘 믿음과 관련해서는 약해지고 작아지는 모든 크리스천 여러분,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려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늘 회개의 기도에 끌려가 감성팔이 눈물이 흘리는 퍼포먼스에 감동을 받게 하는 목회자 여러분, 다음 말씀을 다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당연할 수밖에요. 그것도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는데 왜 군번 없이 구하고 있습니까? 제 발로 가든 누구에게 끌려가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시작한 신앙생활이라도 이미 충분히 들어서 알지 않을까요? 당신 스스로 점검을 해봐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희한할 정도인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말도 어불성설인 게 뭐가 어떻게 부족하다는 것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상투적인 마치 추임새같이 입만 열면 믿음이 없네, 믿음을 주소서라고 입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믿음이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조금이라도 우린 그분의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키우고 단단하게 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 믿음만으로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목회자의 일은 신자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사랑을 알아라. 구해라. 받아라. 부르짖어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분하기 3년 차지 않도록 올바른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두루 깔려있는 그분의 사랑 위에서 말이죠. 크고 작음을 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저마다의 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하냐의 문제이지 크게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크고 좋은 차와 아파트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크게 집착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 땅에는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인데 목회자가 할 일은 그것을 꿰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같이 성장하자고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배운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서 내려보낸다는 교만에서 벗어나 오직 그분만을 알고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만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에 비교하자면 모든 신자들은 저마다의 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것이 서로 그리고 전기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바구니에 잔뜩 담긴 구슬처럼 말입니다. 목회자는 그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신 분이 그것을 밝혀주십니다. 저마다 크기나 밝기와는 상관없는 다양한 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목회자는 그것을 이어주는 역할, 꿰어서 보배를 만들 수 있게 돕는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 연결된 전구에 불은 당연히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야 합니다. 말씀도 믿음도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고 단단하지 않으면 그 뒤에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혜로 배운 성경 지식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평생 공을 들여봐야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무너질 것 뿐입니다. 이 헛되고 헛된 것을 쌓았는데 평생을 들이는 어리석음. 여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무너뜨림은 물론이고 흔적도 없이 날려 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인생은 더덥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그 공허함에 억장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 단지 부러워하는 자들이야 배가 불러 그렇다고 비아냥거리겠지만 이런 경험들 이미 살면서 저마다 셀 수 없이 누구나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있김에도 다 무너지고 날아가고 사라지는 것을 쌓는 삶,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단 하루라도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의 만족과 쾌락과 정욕과 자랑, 소유와 인정, 그리고 사람에게 목말라 미친 듯이 버리고 방치한 그분의 사랑,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 진정으로 그것을 안다면, 알아챈다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결코 버틸 수 없습니다. 무너지다 못해 미치고 팔짝 뛸 만큼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이 우뚝 서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지만 이젠 내가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 태워버리고 그분만 내 안에 남게 해달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살아온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병든 이웃에게 손을 얹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도저히 손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이고 내가 그보다 더 큰 일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에 이런 고백으로 그리고 마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렸을 것처럼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는 주님의 기대와 질문에 합당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결코 굴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런 자신들을 찾아주기를 원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묵묵히 진심으로 준비하고 훈련하며 살아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이런 자들을 찾아내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주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일 것입니다. 지축을 흔드는 승리의 함성, 하늘을 찌르는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